자, 관계사 워크북입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개념 정리 파트입니다. 자, 우리 제목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쭉 해보겠습니다. 관계사는 나는 그 책을 읽었다. 개념 정리는 우리가 한글로 하는 게 좋죠. 한글로 먼저 처음에 아, 관계사라는 게 우리 모국어는 한글이니까 아, 한글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영어에도 이런 게 있겠지. 한글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영어에서 보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문법적인 명칭들이 붙어 있습니다. 투부정사니 뭐 현재분사니 동명사니 관계사니 접속사니 가정법이니 뭐 이런 것들. 난 그 책을 읽었다 하고 뭐 할까? 그 책은 셰익스피어가 썼다? 자, 개념 정리할 때 지금 요 두 문장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난 그 책을 읽었다. 그 책은 셰익스피어가 썼다. 두 문장에서 일부러 요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관계사 요렇게 관찰하면서 아, 관계사는 어떤 명사가 두 번 반복되는 두 개의 문장을 핵심은 명사가 두 번 반복된다는 겁니다. 명사가 두 번 반복. 왜냐하면 관계사라는 문법은 다른 명칭, 관계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도 됩니까? 무슨 무슨 절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무슨 절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관계사 문법의 또 다른 명칭은 형용사절입니다. 자, 절의 종류. 뭐 그러면 형용사절이 있으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네요. 무슨 절도 있고 무슨 절도 있죠. 불국사도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당연히 명사절도 있는 거고 또 뭐도 있겠어요? 부사절도 있겠죠. 문법이란 이렇게 개념을 넓혀갈 수도 있고 개념을 좁혀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 개념을 넓혀가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관계사 문법은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형용사절이 있으면 그러면 명사절도 있겠네. 부사절도 있겠네. 그러니까 잠깐 넓혀가면 명사절 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명사절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총 두 가지 명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번은 배웠어요. 그게 뭐죠? 겉 만드는 that이라고 배운 적 있죠? 습니까? He said that he was angry. 이런 문장. He said. 그 말했었다. That he was angry. 그가 화가 났었다라는 거. 이 명사절이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또는 2학기 때 배우게 되는데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다음에 뭐 쓸까? I don't know what he did. I don't know what he did. 뭔 소리예요? 나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 2번. 야, 이거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접속사 대시 명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I don't know that he did, what he did. 해서 얘를 보고 뭐라 부르겠습니까? 간접 의문문이라 부르겠죠. 그쵸? 자, 공통적입니다.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He said it. 그럼 그거 말했다. He said. 이거 예를 들고 있습니다. He said that he was angry. 해서 What did he sa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럼 뭐라고 말했니? That he was angry. 그가 화가 났었다라는 것. I don't know. 난 모르겠다. 뭘 모르겠는데 그가 무엇을 했는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절은 부사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이 있어야 돼요. 부사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그쵸? When, where, how, why죠. 그쵸? 그러니까 시간에 부사절이 있는 거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겠죠. 시간에 부사절이 있고 그다음 장소에 부사절은 잘 없어요. 장소에 부사절은 잘 없고 대신에 장소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가 많이 있죠. On the table. 어디에? 탁자 위에, 식탁 위에. 이런 것들. 장소는 주로 절로 표현하지 않고요. where에 대한 대답은 주로 전치사로 만듭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뭐,
어떻게 라는 방법, 또 왜, 주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죠. because라는 접속사 사용되는 거 있죠. why did you say that? 왜 너 그런 식으로 말했었니? because you were so mean. 네가 너무 무례해서. 그래서 because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접속사 할 때 배웠었네요.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에 뭐의 부사절도 있냐면요, 조건의 부사절도 있어요.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은 만약 라면이었죠. 만약 아니라면도 내가 가르쳐 준 것 같고요. 만약 아니라면은 뭐였지? 만약 라면은 if고, 만약 아니라면은 뭐였습니까? unless였죠. 근데 내가 이거 가르쳐 주면서 if가 나중에 여기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랬어. I don't know if he will come. 그렇지, 오. 됐습니까? 그때 if는 간접 의문문의 if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쭉 했었어요. 그 중에서 형용사절이 관계사고. 그렇다면 형용사절을 사용하려면 두 문장 속에, 자, 이 녀석 좀 이따 합쳐질 건데, 좀 이따 합쳐질 때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세 글자로 부르죠. 그렇죠. 얘가 바로 뭐가 될 거다. 선행사가 될 예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문장이 한 문장 되면 뭐가 자연스럽겠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책을 읽었다. 자, 반복된 뭔가 하나는 사라져야 되겠죠. 반복된 게 계속 나오면 이상합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그 책을 썼던 그 책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얘가 사라지게 되죠. 얘가 사라지는 걸 보고 내가 뭐라 그러냐. 좀비라고 부르죠. 별명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read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Shakespeare. 이런 문장이 만들어질 거야. 됐습니까? I read the book. 난 그 책 읽었어. The book은 the book인데 어떤 the book? Which was written. 쓰여졌었던. 누구에 의해서? By Shakespeare에 의해서. Which was written by Shakespeare. 이렇게 되는 문장이 관계사라는 문법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관계사죠. 근데 사실은 관계사도 둘로 나뉜다는 거 배웠죠. 그렇죠? 관계사는 뭐하고 뭐로, 관계 땡땡사와 관계 땡사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로 나뉘는데, 근데 여기에 별종이 하나 있었어. 자, 어디에 해당되는, 다시 관계사는 뭐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냐 하면 형용사절이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죠. 근데 요 녀석 요 놈만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다 그랬었냐면 명사절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구? 관계대명사 what이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관계사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 출제되는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게 뭐 who라든지 whose라든지 whom이라든지 which라든지 또 what이라든지 또 that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관계대명사로 사용하는 녀석이 who, whom, whose, which, what, 여기까지 여러분들 중1 때 어떤 문법 제목에서 만났던 애들이야? who, whose, whom, which, what, 의문사에서 만났던 녀석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 학습하면서 좀 이따가 간접 의문문 할 때 의문사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what이라든지 who라든지 whose라든지 이런 게 막 있을 거야. 근데 그 녀석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묻는 거. 그러니까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의문사 문법 좀 이따가 간접 의문문도 또 할 거예요. 간접 의문문 할 때 다시 한 번 더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그때 또 확실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 이 관계, 내가 이제 뭐 설명을 쭉 하면서 줄을 쫙 그었어. 뭐 what 할 때도 줄을 한번 긋긴 그었죠. 얘만 뭐 명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사이에 줄을 그으면서 내가 이제 관계부사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 했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때,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때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뭐라고 불리는 녀석이,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걍 들어가냐 달고 들어가냐 이거 따진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 달고 들어가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였더라? 그렇죠. 머더데이, 온더데이, 머더타임,
at the time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불리는다면 됐습니까? Mother room,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두 문장 한 문장에 뭐 한 문장에 in the room일 수도 있고 그냥 the room일 수도 있어. 근데 다른 한 문장에 넣을 때 관계대명사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장 속에 옆 앞에 선행사가 the room이 있어. 근데 뭐 the room which I stay is good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The room which I stay is good 하면 벌써 틀렸습니다. The room which I stay is good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틀린 거죠. 내가 호텔에 가서 방을 하나 잡았어. 그렇죠? 방을 하나 잡았는데 오 이러면서 막 사진 막 찍어갖고 막 인스타에 올렸어. 어? 그래서 사람들이 오 와 방 멋지다 이래. 그러니까 The room which I stay is good 이라면서 인스타에 올렸겠죠.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틀려서 쪽팔린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방은 좋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렸죠. 성모 왜 틀렸지? 두 문장 분리 하면 어떻게 돼? 자 요렇게 생기면 쭉 가고 쏙 빼내라 그랬죠. The room is good and I stay the room이야. I stay in the room이야. 그쵸, 선행사가 그냥 못 들어가네. 내가 요렇게 묶은 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요렇게 표시하는 부분 있죠. 요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다. 관계사 절이라고 불렀던 부분이야. 됐습니까? 선행사가 두 문장 분리할 때 관계사 절 속으로 들어가면서 두 문장으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The room is good. 그 방 좋다. And I stay the room이 아니고 I stay in the room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위치가 못 오겠죠. 굳이 나는 꼭 위치가 너무너무 좋아 하고 싶으면 어떤 방법은 있다? The room in which I stay is good. 하든지 The room which I stay in is good. 하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이 정도면 중요한 거 되게 많이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쭉쭉 생각나야 되겠어요. 관계대명사 후입니다.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후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이것만 쓰면 안 되겠죠. 플러스 어떤 조건일 때 선행사가 사람일 때죠. 그러니까 뭔가 쭉 해서 끊어 이렇게 해봤더니 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시인데 요 앞에 분명히 the man이 있어. 됐습니까? 뭐 I like the man 뭐 who is good at 뭐 basketball 뭐 이런 거 있다 치죠. I like the man who is good at basketball. 난 농구 잘하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든대요.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내가 자꾸 일부러 the man이나 the boy 같은 걸 선행사로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 됐습니까? 왜 선행사, 내가 이제 사람이 선행사일 때 the man을 자꾸 이제 샘플로 쓰냐 하면 the man이 두 문장 분리될 때 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형태는 총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할 때 the man이니까 요 속에 들어갈 때 뭐가 되거나 he가 되거나 his가 되거나 him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I like the man and he is good at basketball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관계사 절 속에 들어갈 때 주격으로 밖에 갈 수 없을 때 그때 무슨 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과 조심해야 될 것들 얘기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형태적 특징과 조심해야 될 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틀림없이 뭐가 등장할 건데? 동사가 등장할 건데 수와 시제에 유의해라. 됐습니까? 그런 얘기들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략 이나 다른 거 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that은 가능하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ho, that 밖에 없죠. 생략 안 되죠. 그런데 주격 플러스 뭐가 보인다? 비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그 버전은 뭐다? I like the man, good at basketball. 이 버전은 가능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웬만한 건 다 정리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스입니다. 뭐 정식으로 쓰죠. 이거 왜 닫혔지? 왜 닫혀있지? 자, 일반적인 소유격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쓰던 문장과는 좀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내가 좀 다른 구조를 만들었어. 일반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대부분입니다. 'I know the man. And his brother is a famous singer. 0단계. 나는 그 남자를 안다. 그의 남자 형제는 유명한 가수다. 1단계. 나는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그 남자를 안다. 그의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얘가 유명한 가수인 됐으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될 예정이다? 관계사절이 될 예정이죠. 그러면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해서 합칠 거니까 됐습니까? 일단 너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고 포함될 거래. 그리고 얘를 뭐로 바꾼다? 후스로 바꾸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녀석의 문법적 명칭이 관계사죠? 그럼 관계사가 앞에 있으면, 관계사가 관계사절의 제일 시작 부분에 있으면 뭐 할 준비된 거다? 합쳐질 준비 끝난 거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 뭐다? 합쳐진 문장 뭐다? I know the man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나는 남자 형제가 유명한 가수인 그 남자를 알고 있다. 사인 받아줄까? 됐습니까? 나는 남자 형제가 B인 그 남자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예문이 거의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나를 알려줄 기회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런 예문을 만들었어요. 0단계, 난 그 남자를 알죠. 나는 그의 책을 읽었죠. 그쵸? 1단계, 나는 내가 그의 책을 읽은 그 남자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어떤 작가를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사람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책 읽어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1단계까지 했죠. 그러면 반복된 거 찾았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가 책을 읽은 남자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만드니까 요게 관계사절이 되고 이 부분은 주절로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 문장이 이 문장 속에 삽입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넌 더 이상 독립할 수가 없대. and 없어져. 너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 선행사인 the man 뒤에다 주차시켜 줄 거야. 됐습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될 거다? 반복된 것이었으니까 후스가 되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다? 관계사를 앞으로 옮기죠. 요렇게 하는 순간 망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아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얘기했죠.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뭐다?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동사 형태 조심해 라고 얘기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소유격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했죠. 내가 분명히 기억납니까? That is my 이런 문장 본 적 있어? 'That is my' 이런 문장 본 적 있냐고. 'That is your' 이런 문장 본 적 있냐고요. 그런 문장은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 할 준비 끝? 삽입될 준비 끝. 그래서 'I know the man whose book I read' 됐습니까? 내가 read라고 읽는 이유가 있죠. 그쵸? 자, 우리가 또 관계사절에서 또 이제 이거를 read라고 읽는 순간 관계사절은 관계사가
다시 두 문장 분리할 때 뭐 플러스 뭐가 되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접속사가 되죠. 그러니까 관계사 문법 속에는 어떤 문법도 숨어 있다? 접속사 문법도 숨어 있기 때문에 관계사 학습을 할 때 우리가 뭐의 일치도 신경을 늘 써야 된다? 시제 일치도 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계사 문법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know the man. 나는 그 남자 알아. 어떤 남자? 그의 책을 내가 읽었었던. 됐습니까? 나는 내가 책 읽었었던 그 사람 책 내가 읽어봤었던 그 남자 그 작가 나 알아.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이 과정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얘가 앞으로 같이 간다는 거.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품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가 모이면서 또 뭐 더맨을 또 예를 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계속 비슷한 문장으로 합시다. I know the man. Jane likes him. 됐습니까? 자, 그래서 0단계 나는 그 남자 알아. 제인이 그 남자를 좋아해. 1단계 난 제인이 좋아하는 그 남자를 안다. 제인이 좋아한다 해서 다짜 떨어지고 얘가 어떤 시 느낌이 나고 있죠. 제인이 좋아한다 해서 좋아하는 됐으니까 너 관계사 절 될 거래. 너의 문장 부호는 포기해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복된 거 찾았죠. 더맨과 힘이죠. 그래서 얘 일단 훔이 되죠. 그럼 이 친구가 일로 가면 주차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om Jane likes. 됐습니까? 그래서 얘 무슨 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사람이 선행사일 때 이 녀석 선택지가 제일 많다란 얘기했죠.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Who, Whom, That, 생략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어느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어? 이 단계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어? 힘이 사라지고 있죠. 그쵸? 그런데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건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한테 얘 누구니까? 얘 좀비니까 뭐 해라? 헤드샷 반드시 날려달라.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주어동사가 등장하고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좀비는 반드시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관계대명사 사람이 선행사일 때 목적격일 때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 선행사 사람일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엄격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였냐? 여기 이때 요거는 이제 뭡니까? 선행사가 좀 바뀌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물이고 주격일 때도 있고 소유격일 때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목적격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나오고요. 자, 여기에 얘기할 때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요거 58하고 60할 때는 후 대신 쓸 수 있는 거, 훔 대신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어. 위치 대신 쓸 수 있는 거 주격이라면 위치하고 되실 거고 이 위치가 목적격이라면 위치 대 생략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만 뭘 안 했어?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안 했죠.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후스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없는데 뭔 얘기 하나 했죠. 이때 내가 추가적으로 교재에는 없는데 교재 귀퉁이에 조그맣게 써 있었어. 귀퉁이에 조그맣게 써 있었던 거가 뭐가 있었냐? I broke the window. The window of the house is very big. 0단계 난 그 창문 깼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집의 창문은 엄청 컸다. 커다란 창문 하나 깼나봐.
맞습니까? 1단계 나는 그 집의 커다란 창문을 깼다. 난 그 집에 커다란 창문을 깼대요. 됐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얘를 이걸로 고쳐줘야 되겠다. 툭 토꼈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장난치다가 창문 깼어. 됐습니까? 됐습니까? 나는 그 집에서 주인이 나와서 나한테 혼낼까봐 톡 꼈고요. 그 집 창문은 깨졌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뭐 찾기? 반복된 거 찾았죠? 됐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얘만 있으려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뭐 할 준비 끝? 합쳐질 준비 끝.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다? I ran from the house of which the window was broken. 나는 창문이 깨졌던, 내가 깨뜨렸나봐. 집에서 도망쳤다. 선행사가 뭐인 경우에? 사람인 경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대신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 대신에? whose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 이거 하면서 내가 of that은 없다 그랬죠. 관계대명사 that은 뭐 who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whom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고 that 뭐야 which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왜? 이거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뭐를 허용하지 않는다? 전치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문법 배우신 적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hose 대신에 of,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관계대명사 that은 뭐 사람이 선행사고 주격일 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선행사일 때 목적격일 때도 쓸 수 있고, 사물이 선행사일 때 주격, 사물이 선행사일 때 목적격 대신에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얘 대신에 되죠. 일단 얘 대신에 쓸 수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설명하면서 뭐 100%니 뭐 98%니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98%를 마치 100%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이게 뭐였더라? 뭐 이거는 예문 하나만 생각하면 돼. 뭐, look at, 말 맨날 했던 그거죠. Look at the, 뭐 하겠어.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저기에서 뛰고 있는 뭐랑 뭐를 봐라? 남자아이와 개를 봐라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무슨 격이야? 주격이죠. 그러면 뒤에 얘가 적절한지 봐야 되겠죠. 맞죠? 적절합니까? 왜? 왜 적절한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그냥 두 문장 분리하면 뻔하죠.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다? Look at the boy and the dog 쓸게요. The boy and the dog. And 자, 이 대시 두 토막 나죠. 이거랑 다른 거 하나 더 나오죠. And they are running over there.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뛰고 있는 게 남자아이 혼자 뛰는 것도 아니고 걔 혼자 뛰는 것도 아니고 같이 뛰고 있단 말이야. 같이 헛두 걔 운동시키나 봐. 그러니까 이 데이는 뭐랑 뭐가 포함됐다.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이 포함됐죠. 이럴 때는 뭘 쓸 수밖에 없다. 데이를 쓸 수밖에 없다. 후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관계대명사 데이를 써야만 하는 경우라 했죠. 그 다음에 98% 하면은 이제
is the Okay. He is the first man that walked on the moon. 그렇습니까? 그는 달 위에서 걸었던, 달 위를 걸어다녔던 최초의 사람이다. 닐 암스트롱 얘기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쭉 얘기하면 되겠죠. 선행사가 특별한 경우에 뭐를 선호한다?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한다. 특별한 게 뭔데? 그러면 뭐? The first, the best, the very, the only, the same, or 됐습니까? All the money that I have가 뭐겠어? All the money that I have. 내가 가진 모든 돈이겠죠. 됐습니까? 그런 경우에 선행사가 뭔 the money가 선행사인데 그냥 the money가 아니고 all the money고 the very man이 무슨 뜻이라 했더라? 그렇죠. 그 매우 남자가 아니고 그 바로 그라 그래서 the very가 바로 그 the only 그 유일한 the same 똑같은 그 다음에 더가 붙는 최상급도 더 좋아하고 그 다음 순서를 나타내는 first, second도 더 좋아하죠.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 최상급,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같은 것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럴 땐 that을 선호한다. 빠진 거 있죠? 선행사가 뭐인 경우 something, nothing, anything도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한다. 됐습니까?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소유격이 일단 안 돼. 후스 대신에 대시 가는 경우 없어. 그렇죠? 대시를 쓸 수 없는 경우 0% 대신 거죠 이번엔. 100% 됐어야 되는 거 98% 됐어야 되는 거 됐으면 틀리는 경우 제일 먼저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된 못 썼어. 또 그렇죠. 전치사 뒤에 됐은 허용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3학년 때도 관계사 또 해요? 예, 또 해요.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라는 거 배울 건데요. 그때도 쓸 수가 없다. 마찬가지 관계대명사 what 자리에 that 쓸 수 없다. 됐습니까? what만 독보적으로 명사적이죠. 걔만. 됐습니까? 어우,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막 다 정리했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and he 뭐 his가 될 수도 있고 him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로 그냥 and와 he가 된다. 두 문 뭐 했을 때 자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애들이 자꾸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있는데 완성된 문장을 보고 얘기하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얘기는 뭐 했을 때 얘기야. 그렇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who가 있었는데 분명히 한 문장일 때 who가 있었는데 이걸 두 문장 분리해라 했더니 and he라든지 and she라든지 and 뭐 her라든지 and they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분리되더라. 됐습니까? 가며 앞에 나온 명사를 뭐라 그런다? 선행사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중요하죠. 선행사를 꾸며주니까 선행사가 뭐니까? 이름씨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문법 설명을 자꾸 것이라 그러죠. 것을 꾸며주는 건 어찌 것이야 하다 것이야 어떤 것이야 어? 그래서 꾸며주니까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 형용사 절이라고 부른다. 관계사 절이 하는 역할은 형용사 절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앞부분 있죠. 하며라는 말 앞부분까지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얘기고요. 앞에 나온 명사 선행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뭐일 때? 다시 한 문장일 때에 대한 얘기야. 한 문장일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일 때 뭐 who, whose, who, whom이고 그 다음에 which, whose 여기다가 뭐 하나 추가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whose 대신에 이 경우에 뭘 쓸 수도 있다? of which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이 동시에 있을 때 that이라든지 됐습니까? 이때는 뭐 못 쓴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못 쓰는 거 아니고 이 경우에도 whose를 씁니다. 못 쓰는 거 아니에요. that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선행사가 없대 됐습니까? 선행사가 없을 때는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에 위에 설명으로 되돌아가면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것이 없어졌단 얘기야. 됐습니까? 그 자체로서 명사가 될 수 있으려면 was 밖에 없죠. 이 녀석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피워놓는 게 맞아요,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는 그 남자의 입장에서 문장을 내가 얘기했고, 이번엔 집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래요.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언제 깼어? 과거에 깼어. 언제 튀었어? 과거에 때 튀었어. 야, 그거 할까 말까, 이거. 자, 선생님이 그거 할까 말까는 형태적으로 어떨 때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말로 해봐. 관계사절이, 그쵸. 문장의 끝에 삽입된 게 아니고, 중간에 삽입돼 있을 때죠. 그때 내가 자꾸 그걸 하자. 내가 그걸 하는 취지가 뭐야?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걸 하자라고 얘기할까? 그걸 하면 문장이 정확하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실수하게 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면 뭐가 돼요? He ran away죠, 이거. 초간단 버전 뭐다? He ran away. 걔는 튀어버렸어, 이 말이죠. 누가 튀었는데? The boy ran away. 그 머신에 튀었어. 어떤 머신에 튀었는데? The boy who broke the window ran away. 됐습니까?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형태적 특징은 뒤에 동사 나오는데, 여기에 현재 시제라면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오면 틀리죠. 브레이크스가 와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시제가 아니니까 상관없고요. 여기에 가끔씩 주격관계 대명사 자리에도 이렇게 좀비를 놔두고 맞냐 틀렸냐, The boy who he broke the window ran away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잘 안 틀립니다, 학생들이. 됐습니까? 뭐 여기 혹시 좀비가 있다면 때려잡으시고요, 얘도. 됐습니까? 시제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란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이제 쭉 다 배웠으니까 이 자리에 선택지는 후 되고 딴 거 되는 거 뭐 있나요? 됐도 되죠. 다른 건 없죠. 됐습니까? That broke the window ran away. 그 다음에 문이 초록색인 저 집은 내 사촌의 집이다.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is my uncle's. 됐습니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뭔데? 그렇죠. It is my cousin. 그거 나의 사촌 거야. 됐습니까? 그거 뭐? The house is my cousin's. 그 집 우리 사촌 거야. 어떤 집인데? Whose door is green? 자, 관계사절을 학습할 때 끊어 읽기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시작하는 부분은 비교적 찾기가 쉬워. 근데 시작하는 부분이 어려울 때도 있죠. 어쨌든 시작하는 부분은 찾기가 비교적 쉬워. 근데 끝나는 부분도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시작하는 부분이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생략된 경우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겠죠. 됐습니까? The house whose door is green is my uncle's. 그러고 나서 얘를 한번 곰곰이 쳐다봤어. 그쵸? 그럼 성모야, 이제 내가 무슨 말 하겠니? 오케이. 그래서 whose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쵸. 원래 이 교재에는 없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선행사가 뭐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사람인 경우는 안 돼. 됐습니까? whose 대신에 뭐도 가능하다? of which도 되고 뭐는 안 된다? of that은 안 되는데 그 이유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 house of which door is green is my cousin's. 자꾸 uncle이라 그러고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는 자, 만능처럼 쓰이던 that도 이 자리에 뭐다. 됐습니까? whose 또는 of which 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난 여자는, 벌써 이렇게 끊어읽기 하면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예 라고 대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게 한글 보면서도 티가 나요.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난 여자는 제시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할까 말까 하면 뭔데? She is Jessica.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woman who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그 여자가 제시카인 건 팩트죠. 그쵸? 네가 만난 건 과거의 일이죠. 됐습니까? 네가 과거에 만났던, 과거인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여자는 제시카라는 팩트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the woman whom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이따 설명할 건 얘랑 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사람이죠.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o you met this morning, whom you met this morning, that you met this morning, 생략 you met this morning,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생략 됐을 때 한국인들은 제일 헤매겠죠. 어떤 식으로 보이냐?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이렇게 보인다니까? 됐습니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가 잘 안 보여. 왜 잘 안 보여? 관계사가 생략됐으니까. The woman you met this morning is Jessica.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있으면 때려잡아라? Her 있으면 때려잡아라. 좀비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전은 어휘를 설명하는 words를 explain 해주는 book이다. 됐습니까? 사전은 어휘를 설명, 사전은 책이다. 그리고 그 책은 어휘를 설명해준다. 라는 두 문장이었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A dictionary is a book which explains word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얘 관찰했죠. 그래서 무슨 격? 주격이죠. 당연히 동사에 더즈 들어있는데. 됐습니까? 여기에 이 녀석이 두 문장 분리하면 A dictionary is a book and it explains words인데 여기에 and it은 그 it이 주격이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사가 사물이고 얘가 주격이라는 거 파악했으니까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 뭐? 위치, that, 딱밤 셀프로 때리시고요. 생략 안 되죠. 위치 또는 대시 가능한다. 주격인데 뭔 생략입니까? 옥장판 잘 팔린다. 됐습니까? A dictionary is a book. 여기에서는 that을 쓰라는 의도로 써놨어요. 지금 이쯤 설명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되면서 that은 who, whom, which로 바꿔. 그거는 뭐 그냥 막 바꿔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주격 자리에 주격 사람이 선행사고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whom은 쓸 수가 없습니다. whom은 딱 한 자리에만 쓸 수 있어요. whom을 쓸 수 있는 딱 한 자리의 조건은 사람을 구합니다. 아, whom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whom을 모십니다. 어떤 자리 어떤 사람 이제 구인 광고 냈어. 알바 자리야. 알바 자리인데 누구를 뽑냐면 whom을 뽑아. 이 자리에 whom을 쓸 거야. 그러면 훔이 이렇게 와서 자기가 보겠지. 훔이 이렇게 뚫려 와가지고 아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나 없나 보겠지. 그쵸? 그 훔이 와서 일단 뭘 살필까? 지가 이걸 시작했잖아. 그럼 여기에 여기 보겠지. 여기에 사람인지 아닌지 보겠지. 그 다음에 뭘 또 보겠어? 자기 앞을 보고 그 다음 뒤도 보겠지. 여기에 뭐 누가 다가 있는지 보겠지. 그래야지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다? 훔이 올 수 있다. 훔이 올 수 있는 자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네요. 그걸 말로 설명하면 훔을 쓸 수 있는 자리는 뭐?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그때 훔하고 that 생략
됐습니까? 훔만 따지면 훔을 넣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빈칸에 훔을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 자리에 that 되네 which 되네 근데 훔 that 되네 which 되네 훔 되네는 없겠다. 그렇지 that 어떤 빈칸이 있는데 이 자리에 that이 될 것 같아 which도 될 것 같아 훔도 될 것 같아 하는 순간 조지는 거죠. 이거 둘이는 동시에 올 수가 없죠. 얘는 어떨 때만 올 수 있는 거야? 선행사가 사물일 때, 얘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가 올 수 있는 건데 어떤 빈칸에 that 되겠다, which 되겠다, who 되겠다, whom 되겠다, whose 되겠다 이러고 자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따질 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98%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됐습니까? that을 써야 할 98%, 100%, 0% 됐습니까? 0% 설명이 빠져있죠. 뭐 the best, the first,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the money that I have. All the money는 money인데 어떤 that I have. 내가 가진 모든 돈가 꾸며주고 있을 때 something, nothing, anything 됐습니까? He said something that is very important. 됐습니까? 그건 뭔가 중요한 거를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선행사 저기서 뛰고 있는 보이랑 독을 봐라.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are running over there.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다음 0%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뭐지?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그냥 대시라고 쓰면 안 돼. 전치사 뒤에 무슨 대? 그렇죠. 관계대명사 관계사 대신 안 된다. 대시 관계사만 있는 건 아니잖아. 지시사도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접속사도 있고요. So that 구문에 that도 있고요. 특히 지시사 that 앞에 전치사는 얼마든지 올 수 있죠. In that house 저 집 안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인 that 앞에 그냥 that 앞에 전치사 있으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틀린다 했어.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쓸 수 없고 여러분들 앞으로 배울 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자리에 that을 쓸 수 없다는 거 곧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계속적 용법은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이름 붙였겠지 뭐 계속 해석하래요 그냥. 자, 그래서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저기에서 웃고 있는 중인 소녀를 아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the girl이 선행사인 거죠. 뭐 이거는 굳이 초간단 버전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관계사들이 여기서 시작해서 문장 끝에서 끝났으니까 그래도 초간단 버전 해보면 뭐겠다? 'Do you know her?' 겠죠. 됐습니까? 'Do you know her?' 너 그녀를 아니? 'Do you know her?' 너는 그녀를 아니? 'Do you know her?' 'Do you know the girl?' 'The girl은 the girl인데 어떤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됐습니까? 자, 이거 하면서 갑자기 얘가 보이는 바람에 됐습니까? 1번인지 2번인지가 하고 싶어졌어. 1번이야 2번이야 그렇죠. 웃는 것이죠. 동명사죠. 그렇죠. 현재 분사죠. 이 laughing은 동명사가 아니고요. 우리 1번이 현재 분사였고요. 2번이 동명사였습니다. 배운 순서대로 하죠. 여러분들 중1 1학기 때 현재 진행형 시제 배우면서 현재 분사를 배웠어. 뭐뭐 하는 중인 배웠어. 뭐뭐 하는 중인. 1번이죠. 근데 일본서 선생님이 뭔 얘기한 적 있냐면 분사라는 거를 일본 놈들이 무슨 뜻으로 붙였다 그랬어요. 분사에는 뭐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고 무슨 분사도 있어 과거 분사도 있는데 어쨌든 분사야. 뭐를 보고 분사라 그런다 했어.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죠. 뭐가 뭐 됐을 때 동사가 형용사 됐을 때 분사라고 부른다 했죠. 동사가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의 별명을 내가 뭐라고 붙였어요? 일단 밖엔 어떠시라 그랬죠. 뭐뭐 되어진. 얘가 어쨌든 얘가 지금 현재 분사죠. 그렇죠. 내가 이 얘기 슬슬 내가 현재 분사인지 왜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좀 눈치챘죠. 그치 성모야? 응? 지금 좀 눈치챘죠. 그렇죠. 눈치 못 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대시나 후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략이 되죠. 그래서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뭐다? Do you know the girl laughing over there? 됐습니까? 그렇게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녀석이 laughing over there만 가지고도 저기에서 웃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덩어리가 됐고 무슨 시가 길어져서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구조가 여전히 유지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너 뭐야 기말고사 때 문장의 형식에도 나올 설명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귀찮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같이 열어보자입니다. 무엇을 그 선물을 선물 드리네요. 선물 한 개가 아니네. 내가 뭐 했던 내 생일날 받았었던 언제 받은 선물을 언제 받은 선물을 과거에 받은 선물을 언제 열어보자 미래에 또는 지금 열어보자 됐습니까? 과거에 받은 걸 지금 열어볼 수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끊어내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I got them on my birthday 하면 무서운 문장이니까 때려잡으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녀석이 뭐라고 증명했죠? 이 녀석이 뭐라고 증명한 거야? 여기에 이 녀석을 때려잡았다는 건 얘가 뭐다? 목적격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얘 다시 봤으니까 그래서 that which 생략이 가능하다. 얘 요렇게 같이 생략 가능하네. 주격은 생략 안 되는데 얘는 얘만 생략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을 이제 봅시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 질문이야 이러고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질문이다. That is the very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여기다가 뭘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으면 또는 여기에 뭐가 있으면 때려잡아야 돼. 좀비 출몰할 수 있는 곳 두 군데야. 여기에 여기에 지금 관계사절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났는데요. 지금 이 안에 어딘가 좀비가 출몰할 수 있겠죠. 좀비 출몰할 수 있는 지역은 두 군데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더라도 두더지 대가리 때려잡듯이 때려잡아야 돼요. 됐습니까? 근데 이 출몰할 수 있는 두 장소 중에 어느 한 장소에 출몰한다면 여기에 얘를 꼭 써야 되겠죠. 그쵸? 그렇잖아. 됐습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문법 하고 있는 거야? 관계사 문법 하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부터 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다? There is a better question and I want to ask you the question. 됐습니까? 자, 그래 두 문장 분리하면 좀 보여줘야 되겠네. 저게 바로 그 질문이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 질문을 물어보기를 원해. 됐습니까? 자, 근데 얘가 어디 갈 수도 있어? 그렇죠. 됐습니까? 자, 얘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이시죠? Okay. I want to ask it of you죠. 그럼 얘가 I want to ask you it 된다 안 된다? 안
안 되니까 묻겠죠.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노래를 불러줬어. 무슨 노래 불러줬더라? 너에게 너의 마음을 나에게 네 마음을 줘. Give me your heart.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노래 불러봐. Give it to me 라는 노래가 이제는 너무 오래 모르는구나. 아씨. 근데 다시 좀 유행했으면 좋겠다. 이거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직접 목적어가 안만 길어봤자 하면 삼형식으로밖에 표현 못한다라는 문법 있는데 뭐 여러분들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슬쩍 얘기해봤어요. 이 관계사랑은 관계는 없지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그 질문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98% 뭘 써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가려서 안 보이네. 98% that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which를 쓸 수도 있는데 됐습니까?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가르쳐주냐에 따라 다르다. 아이고 이거 그렸네. 이거 왜 그리지 내가? 이거 뭐다? 목적격이라는 거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선택지는 98%를 100%라고 치면 that 또는 생략은 가능하죠. That is the very question I want to ask you. 요거는 가능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끔씩 요거 뭐 100% that을 써야 되니 98% that을 써야 되니 이거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생략이 목적격이면 생략되는데 꼭 안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설명도 덧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택지는 얘 때문에 뭐 또는 뭐 대 또는 생략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bought anything. 그녀가 필요하다 해서 그녀가 필요로 한다 해서 필요했었다네요. 했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필요로 했었던 그녀가 필요로 했던 어떤 필요로 했었던 어떤 것이든지 다 샀다. 됐습니까? 그녀는 그녀가 필요한 건 뭐든 상관없이 다 샀어. 완성된 문장이 she bought anything 무슨 무슨 띵이네 선행사가 됐습니까? that she needed it 좀비 누가다 that 또는 뭐 생략 됐습니까? which는 선행사가 anything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나저나 이걸 왜 이렇게 했지 내가? 뭐 이렇게 무엇이든지 샀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 됐습니까? 내가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바꾸자고 했을까? 이 안에 not 있어요?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not 있습니까 어딘가에? 아니면 without이나 few, little처럼 내 안에 not 있습니까? unless처럼 내 안에 not 있습니까? 그것도 없네. 묻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여기에 뭐가 안 온 게 이상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something이 아닌 게 이상 something 이거 something은 고쳐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something이면 she bought something that she needed고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그녀가 필요로 했었던 뭔가를 샀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필요로 했었던 뭔가를 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녀가 필요한 건 뭐든지 다 샀다는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any 일반적으로 쓰인 경우다 예외적으로 쓰인 경우다 예외적으로 쓰인 경우라 했죠.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 'I can do anything' 나도 없지 묻지도 않지 무슨 뜻이야?
그렇죠.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문도 아니고 not도 안 들어있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thing의 뜻이 것이니까 어떤 것이라도 어떤 라도 란 뜻이다. 예외적으로 쓰인 any는 어떤 라도 란 뜻이다. 'I can do something' 하면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난 뭐든 다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I can do something' 이 아니고 'I can do anything'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완만 무슨절인데 명사절인데 이거 이제 쭉 설명하고 나서 저 뒤쪽에서 뭐랑 비교할 예정이냐 이게 이제 이거 설명하다 보면 그가 말했었다 그가 말했었다 he said 그가 말했던 것 what he said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what을 설명하다 보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겉 만드는 what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가 말했었다. He said. 그가 말했던 것. What he said. 근데 겉 만드는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겉 만드는 대세 정식 명칭은 접속사 대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우고 나서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 what이 맞겠냐.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게 맞냐 접속사 대시 오는 게 맞냐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 이 what이 의문사계 관계대명사계 물어보는 거 이게 많이 출제된다 했습니다. 근데 의문사계 관계대명사계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의 질이 좋은 건 아니라 그랬어. 그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학교에서 내니까 우린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그때 뭘 했냐면 자 이거 해석해봤더니 이 부분에 물음표가 생겨 안 생겨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그때 본교재 설명할 때 야 이 예문은 마음에 안 든다. 얘가 왜 여기 있냐 얘는 딴 데가 있어야 되면서 몇 개의 예문을 고쳤었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I don't know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었어. 예를 들어서 I don't know로 돼 있던 걸 뭐로 다들 고쳤나요? I know 이렇게 고쳤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만 독특하게 명사절이 되는지 쓸 자리인 거죠. 뭐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만 명사절이다? 손에서 포함했다고 왜 명사절이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선행사를 포함했다고 왜 명사절이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야 선행사가 뭐잖아? 명사잖아. 됐습니까?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t이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가 말했던 것은 진실이었다. What he said was true. It was true 하고 똑같은 얘기네. 맞습니까? Okay. I know what he said.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다. I know it. 나 그거 알아. 됐습니까? 진실은 그가 말했던 것이다. The truth is what he said. 지금 방금 세 문장 통해서 내가 무슨어 되는 거 보여주고 있죠. 주어, 보어, 목적어 되는 거 보여줬죠. 됐습니까? What he said를 가지고 주어도 시켜봤어요. What he said was true. 그 다음에 the truth is what he said. 진실은 그가 말했던 것이다. 보어 됐네요. I don't know. I know what he said. 난 안다. 뭘 아는데 what he said. 그가 말했던 걸. 목적어네요. 됐습니까? 그 it이 하는 역할로 해석은 누가 뭐뭐 한다. 지금까지는 누가 뭐뭐 한다가 누가 뭐뭐 하는의 분위기로 발췄었어. 지금까지 다른 관계대명사는.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네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여자 요거 됐었어. 근데 지금은 뭐가 되고 있다? 누가 뭐뭐 했던 것 이라는 의미다. 됐습니까? 그가 말했었다. He said. 그가 말했던 것. What he said.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다? 명사의 뜻이란 말이죠. 명사. 됐습니까? 누가 뭐뭐 했던 것 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선행사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 같은 걸로 what은 분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이 녀석들이 뒤에 이런 게 그려져. that이나 which 뒤에 이런 게 그려져. 그 말은 얘가 무슨 격이란 얘기야? 뒤에 이게 그려진다니까? 목적격이니까 얘들이 생략될 수도 있어. 됐습니까? 생략될 수도 있다고. 당연하죠. 목적격 대신에 목적격 위치인데 왜 생략 못해? 됐습니까? 얘들이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 thing I'll 뭐 that is 뭐 이런 거겠지 뭐. 그게 뭐지? 선생님 좀 보여주세요. 아이 know the thing he likes. 뭔 소리야? 나는 안 돼요. 뭘 안 돼? 그걸 안 돼. 그건 그건데 어떤 그거? 그가 좋아하는. 나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 됐습니까? 물음표 생겨 안 생겨? 오케이. 지금 여기에 무슨 격 뭐가 생략됐어? 목적격 위치나 대시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중요하고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 그냥 것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뭐가 된다? I know what he likes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뭐 문법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해석만 가지고 문법 문제 풀다가 틀릴 때가 있단 얘기했어.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사실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냐면 나는 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뭐라고 해석해도 아무 상관없어. 둘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온다 했냐? 내가 이 what이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한 친구는 얘를 뭐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의문사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이거 간접 의문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뭐 더하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I know 더하기 what does he like 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밟았더니 I know what he likes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 안다는데 뭐. 어? 그 사람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보겠어? 어?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잖아.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 아니죠. What do you like? 라고 물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안 알고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그래서 문법 수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겠다?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내가 그 남자한테 가서 What do you like? 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What do you like? 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뭐? 어? I don't know what he likes 라고 말한 사람이 what 그 남자한테 찾아갖고 what do you like 라고 하겠냐고 안 하겠냐고요. 어? what do you like 라고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하게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당연히 하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don't를 넣는 일밖에 안 했는데 얘가 지금 물음표가 생기게 됐어. 이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니까 이 녀석은 the thing that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뭐 더하기 뭐야? I don't know 더하기 what does he like 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의문사로 바뀌어 버렸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얘는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가 안 생겨.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의문사가 아니니까 The thing that he likes, the thing which he likes, the thing 생략 he likes인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이 자리에 어딘가에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어 없어? The 두 문장 분리한다 치자. 두 문장 분리하면 이 자리에 the thing 어딘가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야 되죠. 그 말은 이 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고요? that을 쓰면 안 된다고요. 내가 that을 설명할 때 자꾸 말을 길게 했어. 접속사 that은 뭐를 겁만든다고 일부러 자꾸 얘기했었어. 완벽한 문장을 겁만든다 그랬죠. the thing이 끼워질 자리가 있다 없다? I know that he likes reading. 난 그가 독서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안대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만 보라 그랬어. 이 자리에 어딘가에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어 없어? the thing 넣을 자리는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그쵸? 밖에 없죠? 근데 벌써 다 있죠? 다 갖춰졌죠? 그가 독서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what이 오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얘는 완벽하니까. 여기 어딘가 the thing 넣을 수 있어 없어? 두 문장 분리하면 있죠. He likes the thing. 여기에 있던 the thing이 좀비라서 총 맞고 사라졌죠. 그러니까 불완전하니까 what이라고요.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이 자리에 목적어가. 됐습니까? 모르겠다. 여긴 어디 단두고. 2학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했어. 문법적으로. 자, 그 쇼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쇼는 어떤 내가 기다렸던 바로 그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쇼는 그거다. The show is the thing that I waited for. 됐습니까? Which I waited for. 됐습니까? 이 녀석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이 자리에 the thing이나 which 다 상관없는데 that이나 which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버전이 몇 개 생기냐? 몇 개 생기겠어? 그쇼는 내가 기다렸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첫 번째 버전. The show is what I이거 있죠. 그 다음에 아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있죠. 그쵸. 또 배틀 뭐 할까 성모야 이번에.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이거 있죠? 목적격이잖아. The show is the thing I waited for. 되겠죠? 그쵸? 또 뭐도 있죠? 이거 하려고 이거 컨트롤 C 하려 했더니 안 되겠다. 이거 컨트롤 C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이걸 왜 컨트롤 C 하는 걸까요 내가? 뭐도 있죠? 이것도 있죠? 됐습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문장. 그 쇼는 내가 기다렸던 거다. The show is what I waited for. The show is the thing which I waited for. The show is that I waited for. The show is the thing I waited for. 목적격이라 생략된 버전. 그 다음에 뭐 여기엔 전치사가 따라온 버전. The show is the thing for which I waited. 이런 버전들이 있다.
어, 관계부사? 되긴 돼. 근데 지금 뭐로 할래?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요런 버전들이 가능하다. 몰랐다면 필기에, 몰랐다면 필기에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필기하려고 그랬더니 넘어가 버리죠. 오케이. 또 보여드릴 거니까요. 동영상으로 학습 보는 친구들은 몰랐다면 필기해 두세요. 그 다음 내가 마음에 들어 했던 내가 언제 마음에 들어 하는 거? 현재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계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거, 자 이거 그거 하면 it is this watch죠. 초간단 버전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this, 그건 이 시계야. 됐습니까? 그거 뭐, 아 그거 말이야 그거. The thing is this watch. The thing만으로는 좀 부족해. 누가 뭐 하는. 자, 이 자리에는 미리 써버리지 말고 I like 했죠. 그러면 the thing이 관계사절 표시했네요.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아이 라이크 포 더 띵이야 아이 라이크 투 더 띵이야 아이 라이크 인 더 띵이야 아이 라이크 더 띵이야 이니까 걍 들어가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위치 that 하고 땅콩 그렸으니까 뭐도 가능하다. 생냐 the thing I like is this watch. 이거였어. 여러분들이 뭐를 안 배웠다면, 관계대명사 what을 안 배웠다면. 됐습니까? 얘가 뭐 어마어마한 저 뭐 어떤 의미를 전달합니까? 기껏해야 뜻이 뭐야? 그 것. 그래서 이 버전 뭐가 가능하다? What I like is this watch. 됐습니까? 이거 관계사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보통 여기에 명사가 하나 있었죠. 근데 여기 명사가 왜 없어? 얘가 잡아먹었다고요. 뭘 잡아먹었어? 이 안에 뭐 있다? The thing 들어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이 자리가 the thing 넣을 자리 있어 없어? 있죠. 어디다 넣을래? 두 문장 분리할 때 I like the thing. 내가 지금 이 부분이 어떻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 불완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는 쓸 수가 없다? that은 쓸 수가 없다. 끄덕끄덕 하는 이유를 얘기해봐. 이제 좀 이따 성모한테 불완전, 이 자리에 왜 대시 와야 되는지, 이 자리에 왜 와시 돼야 되는지 이제 물어보면 답할 수 있죠.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는 거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다 나는 이유가 있어. 됐습니까? 관계사 파트는 약간 뭐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디를 살펴야 되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 아 얘 또 편지를 주소를 엉뚱한 거 써갖고 또 보냈어. 아 왜 일로 보냈는지 모르겠어. 됐습니까? 뭐 이런 걸로 합시다. She told me what he said. 됐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예문, 이거 있죠? 이거 해석하면 뭐예요? 너는 그가 말했던 것을 알고 있니? 해도 되고요. 또 뭐라고 해석해도 돼? 인서트 들어갔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 둘 다 해석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의미 전달은 똑같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법 시간이니까 둘 중에 어느 것만 남겨놓을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느 버전만 남겨놓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물음표가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생기죠.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물음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물음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둘 다.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남자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말을 하는 사람도 이 남자, 그 남자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what을 가지고 관계사냐, 이런 예문을 가지고 이게 관계사냐 의문사냐라고 묻는 건 잘못된 문제라고요. 틀린 문제라고요. 니네 학교의 그 문제처럼. 어? 알겠습니까? 그거 아직 결국은 끝까지 밀어붙였어? 그 문제? 어. 그러니까 끝까지 그 선생님들 고집대로 밀어붙였냐고. 어쨌든 얘들 시험 문제 제일 좀 이상한 게 있었어.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문법 시간이니까 뭐만 남겨놓을 거다? 이것만 남겨놓을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라고 하면 틀렸다고요. 이게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보인다? 관계대명사라고 보인다는 얘기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둘 중 말을 하는 사람이든 말을 듣는 사람이든 둘 중 한 명의 머리 위에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얘 주소가 뭐야? 이건 뭐 더하기 뭐야 이거? Do you know 더하기 what did he say? 그러니까 그 남자한테 찾아갔어. 그 남자한테 찾아갔고 뭐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 What did you say? 라고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 뭐라고 말했었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애문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 주소가 어디다? 의문사 주소라고요 얘는. 관계사 주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버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She told me what he said. 마침표로. 그녀가 나한테 말했죠? 뭘 말했습니까? 그가 말했던 것을. 어떤 남자가 말했는 사실을 나한테 전달해줬단 말이야. 어떤 여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She told me what he said.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he told me the thing. 그녀가 그거 말해줬어. He said. 생략된 거 which나 대시죠.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으면 she told me the things 할 수도 있어. 됐습니까? 뭐 한 가지 얘기했으면 뭐 이건 뭐 그걸 별 관계 없습니다. 어쨌든 the thing이든 the things든 의미적으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which, the things which, the thing that을 호로록 w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3학년 때 되면 관계대명사의 생략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지금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생략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한 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입에서 튀어나올 건 뭐일 때? 목적격일 때 가능하죠. 목적격 관계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이라고 스피기 하면 큰일 나죠. 주격 플러스 뒤에 있는 비동사 생략이 가능, 같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틀림없이 뒤에 뭐와 같은 현재분사나 과거분사와 같은 또는 전치사 덩어리와 같은 어떤 시 기대져서 뒤로 가는 게 등장할 테니까 분사나 전치사구 전치사구 그러니까 또 뭔지 또 모르죠. 더 보이즈 인 더 룸 or my friend. 어, is my friend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뭔데? They are my friend. 그러니까 they are my friends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문법적으로 전치사 구라고 부르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은 뭐겠다? The boys that are in the room are my friends.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요렇게 생겼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Friends and they are in the room.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것이 생략될 수가 있다. 뭐 물론 이런 것도 생략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The boys who are playing soccer are my friends. 축구하고 있는 애들이 내 친구들이 되죠. 그래서 예, playing soccer의 ing는 둘 중 뭐 현재 분사죠. 그러니까 이런 녀석도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뭐 할까? The boys who are taught how to do CPR are my friends. 너는 CPR 알잖아. 어? CPR이 뭔데? 심폐소생술. 이게 무슨 뜻일까?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몇 번째 녀석이 이게?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면 teach가 가르치다니까 세 번째 녀석인 taught의 뜻은 가르침을 받는 이겠죠. 교육받는 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CPR 어떻게 하는지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은 내 친구들이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거 teach의 3단면시 teach, taught, taught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생겼네. 몇 번째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과거분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녀석이 뭐 되어버릴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The boys taught how to do CPR on my friends 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분사 형용사 역할을 충분히 해. 그래서 이런 거 생략 가능. 그 다음에 또 현재분사 형용사 역할 충분히 하니까 who are 생략 가능.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전치사구도 충분히 형용사 역할 하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이 교재에서는 마치 분사가 있는 경우에만 앞에 생략되는 것처럼 설명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동안 꾸준히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갔다라고 얘기했던 녀석들이 있습니다. 걔들은 앞에 사실은 그 녀석들 앞에는 사실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었는데 생략된 것들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아 참 불가능 여기까지 이제 가능한 거 정리했고요. 불가능한 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인 경우에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경우에 생략할 수가 없다. 뭔 소리예요 선생님? The hotel in which I stayed during the vacation was awesome. 할까 말까? 하면 뭔데? It was awesome. 됐습니까? 이게 it was awesome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그거 끝내줬었어. 그거 끝내줬었어. It was awesome. The hotel was awesome. 그 호텔 끝내줬었어. 호텔은 호텔인데 어떤 호텔? 내가 방학 동안 머물렀던 그 호텔은 내가 휴가 동안 머물렀던 호텔은 끝내줬었어. 됐습니까? 이런 경우에 생략해볼까?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생략할 수가 없고 이 됐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난 전시사 꼴도 보기 싫고 위치도 꼴도 보기 싫다면 딱 좋은 게 하나 있네. 뭐지? 됐습니까? 이러면서 어느 문법으로 슬슬 넘어가고 있다? 관계부사 문법으로. 됐습니까? 더 호텔이 걍 들어가 달고 들어가. 응? 달고 들어가 봐. The hotel was awesome and I stayed in the hotel during the vacation. 됐습니까? 달고 들어갔죠. 그래서 그냥 관계대명사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걸 틀린단 말이야 자꾸. 이거 관계대명사네. 그러면 내가 요거 해석하면 내가 방학 동안 머물렀었던데 얘 때문에 방학 동안 머물렀던 호텔은 끝내줬었다. 어디가 틀렸지?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면 부족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래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적합하냐 관계부사가 적합하냐는 뭐 해보고 나서 두 문장 분리하고 나서 걍 들어가는지 달고 들어가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중2쯤 되면 여러분들이 스테이더 호텔 하면 뭔가 틀렸다라는 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스테이 더 호텔이 아니고 스테이 인 더 호텔. 고 스쿨이 아니고 뭐라는 거 잘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고 투 스쿨이라는 거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단계에서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인지 관계 부사가 올 자리인지를 물어본다고요. 내가 누누이 해석만 가지고 이들 문법 공부하면 안 돼 라고 자꾸 경고를 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에서 뭐 불가능한 거 요런 것도 있고요. 뭐 더 쓰자면 소유격도 안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또 관계대명사 누구도 생략할 수 없었다. what도 생략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뭐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이유 네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목적격으로 쓰인 경우죠. 목적격으로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자꾸 얘기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뭐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좀비가 있다면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그래서 who, whom, which 대생냐. Do you like the new shoes, man? But 여기에 뭔 you 해도 상관없겠다. For you 할 수도 있다. 그니까 너는 너를 위해 엄마가 사주신 그 신발들이 마음에 드니. 좀비 자리 어디? 좀비 자리 어디? Mom bought them for you. 됐습니까? 이 자리에 them 같은 게 있으면 때려잡으시라. 오케이.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 점프하고 있는 것 같아? 언제 점프하고 있는 것 같아 하면 얘 쳐다보고 답하면 되죠. 그렇죠. 언제 점프하고 있는 것 같아? 현재니까 the boy who is dead is 시작했네? 끝났네. 그거 하면 뭐가 돼? 아니 그거 하면 뭐가 돼? He looks excited. 그는 신나 보인다. 됐습니까? The boy looks excited. 그 남자의 신나 보여. 어떤 보인데? The boy who is jumping in the rain looks. 그래서 얘는 뭐다? 현재 분사. 그래서 얘만 가지고도 충분히 빗속에서 뛰고 있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의 의미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고, 얘는 무슨 격이니까? 주격이니까 형태적 특징 뒤에 동사 나오는데 얘 쳐다본 다음에 여기에 is 쓰면 맞는 거죠. 하지만 한꺼번에 생략할 수는 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했어. 여기에 이제 관계부사 설명할 때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건 뭐 the time이라든지 the place라든지 또는 더 데이라든지 더 이어라든지 그치?
더 리즌이라든지 더 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지. 그쵸? 모더데이? 온더데이. 무조건 온더데이 되는 거 아니야. 온더데이가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 거야. 모더 이어? 인 더 이어. 모더 타임? 앳 더 타임. 모더 플레이스? 앳 더 플레이스? 인 더 플레이스. 모더 리즌? 포 더 리즌. 모더 웨이? 인 더 웨이. 그런 식으로 라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in the way. 뭐는 없다고요? 뭐는 없다고요? 그렇죠.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요? The way how는 없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 The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쓰라고요. The way how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선생님? The way how 할 일이 없다고? The way how 할 일이 있지. 선생님이 일부러 좀 틀리게 썼어. Can you tell me the way you solve the problem the way? 너는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여기 어딘가 틀렸을까요? 에이, 그럼 여기까지 합친 거 어딘가 틀렸을까요? 틀린 데 없죠. 누가 다? 네가 해결했대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써 여기 와 있어? 네가 풀었다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있어야 되니까 how에 대한 대답으로 있어야 되니까 more the way the way. 0단계 너는 그 방법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더하기 너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그 방법으로 어떻게?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었었다. 1단계 너는 네가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야, 너 관계사절 될 거래. 네 문장부호 포기하고 너는 뭐가 될 예정이다? 꾸며주러 갈 예정이다. 뭐 찾기? 반복된 거 찾기. 여러분들이 관계부사를 안 배웠다면 얘가 뭐가 될 예정이다? 위치가 될 예정이죠. 그쵸? 그런데 전치사 합치면 뭐가 된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주차하러 가려면 운전자가 앞으로 가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차할 준비 끝났네.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다? Can you tell me the way you solved the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없애거나 Can you tell me the way you solve the problem? 하거나 또는 뭐? Can you tell me how you solve the problem? 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지 the way how를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들 쭉쭉 했었죠.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어, 송모 왜? 더워? 아, 피곤하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라는 설명이 되게 부족한 설명이야. 그렇습니까? 예, 관계부사는 여기에다가 뭐뭐 했을 때란 말을 넣어야 되겠죠. 뭐 했을 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분명히 한 문장일 때 when이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한 문장일 때 when이 있었는데 두 문장 분리했으니 when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어? and가 하나 튀어나오더니 뭐 상황 뭐 내용에 따라서 and나 but이나 or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and가 튀어나오더니 선행사가 the day였어. 근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그냥 the day가 되는 게 아니고 뭐 the day가 되고 있더라.
on the day가 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on the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 where, how, why 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the day가 아니고 on the day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부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당연히 틀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어. 됐습니까? 0단계. 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너를 만났다. 무엇 만났습니까, 지금? 끊어있게 표현했더니 누구를 보이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무엇이죠? 그래서 모더데이가 아니고 아니 그냥 더데이가 아니고 모더데이? 온더데이가 돼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못 찾기, 반복된 못 찾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해석은 나는 내가 너를 만났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언제 만났어? 과거에 만났죠. 언제 기다리고 있어? 현재 기다리는 중이죠. 과거에 만났던 날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 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첫 만났던 날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해줄 거니까 난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연애를 안 한 놈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과거에 만났던 날이 5월 3일 날 만났는데 다시 5월 3일이 되기 전에 5월 3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 있어? 어? 1주년 기념하려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 있겠냐고. 있죠. 아, 네 생일이야? 알았어. 그럼 고칠게. 'I am waiting for the day. You were born on the day. 나는 그날 기다리고 있고 그날 네가 뭐했어? 태어났대. 과거에 네가 태어났던 날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너 생일을 기다리고 있다고 네 생일을. 됐습니까?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생일빵 하려고. 아싸 놀러 와.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해석은 네가 무슨 절이 되는 게 자연스럽다?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관계사절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고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태어났었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네가 태어났었던이 되는 게 좋겠다. 됐습니까? 반복된 것 the day랑 the day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만 배웠다면 여기서 얘가 위치가 될 텐데 난 뭐도 배운 사람이야? 난 뭐도 배운 사람이야? 관계? 부사도 배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대 나온 여자 아니고요. 됐습니까? 관계부사 배운 남자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야 운전사 아저씨 앞으로 가시고요. 선행사 뒤에 아무 때나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는 네가 태어났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I am waiting for the day when you were born. 됐습니까? 아 참 그런가 저 앞에 뭐 좀 몇 개 안 했는 것 같다. 일단 설명하다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머더데이가 되고 있다 온더데이가 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온 위치 하거나 또는 웬이 된다. 앞에 더 빌딩이 있다 선행사가. 근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이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더 빌딩이 아니고 in the building이 되고 있다. 그러면 in which 또는 where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the reason이 선행사로 있더라. 그러면 그냥 the reason이 아니고 뭐 the reason이 되고 있으니까 for the reason이 되고 있으니까 for which 또는 why가 될 수 있다. 내가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얘기해주고 있다. 모르면 써야 돼. for which 얘는 상황에 따라서 at which, in which, on which, to which 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됐습니까? on which, at which, in which. 그 다음에 뭐는 없다고요? 뭐는 없다고요? 영어는 입이 익힌다 그러는데 입이 익히는
이비 기니시가 좀 걸리네요. In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여기다 써놨습니다. The way how는 없다. 뭐죠? 쓸데없이 길게 써놨습니다.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둘 중 하나만 써야 된다. I remember the day when my little sister was born. 내가 언제 기억해? 현재 기억하죠. 내 여동생 언제 태어났어? 내가 과거에 여동생이 태어났는 내 여동생 이 뭐 쓸데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이거 진짜 간단하게 내가 표현해 볼까? I remember my little sister's birthday. 이러면 되겠죠? 맞잖아.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이 자리에 which나 that이 못 오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니까? I remember the day and born on the day. 그래서 이 자리에 다른 선택지는 이거 말고 on which. on that 안 된다. 나는 저 위치 너무 꿀도 보기 싫은데. 그러면 that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생략 my little sister was born on. 이런 버전들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이크는 네가 옛날 책 고서라 그러니까 또 뭔지 모르는 애들 있죠. 네가 옛날 책을 찾을 수 있다 해서 다짜 떨어지네요. 는 장소를 알지도 몰라. 추측이네요. 추측에 조동사 들어가 있죠. 제이크는 알지도 몰라. May know 무엇을 a place. place는 place인데 어떤 where you can find all the books. 자, 근데 관계 부사를 설명하는 교재 설명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요. 관계 대명사 뒷부분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랬죠. 근데 관계 부사 뒷부분은 완전하다는 설명이 있었어. 그게 뭔 소리지? 좀 이따 이거 다 하고 나서 관계 부사 뒷부분은 완전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로 하니까 애들이 백날 문법을 공부해도 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할게. 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생략된 부분이 없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다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관계대명사 뒷부분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다. 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말해달랍니다. Please tell me 무엇을 the reason.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the reason why you don't talk to me.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나한테 말해달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됐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No one knows 이렇게 시작하겠죠. No one knows 무엇을 모른다. 피라미드가 요 해석은 요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문법을 배우고 있으니까 살짝 고친다면 피라미드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모른다 보다는 뭐가 좋겠다. 피라미드가 지어졌었던 방법을 모른다. 됐습니까? 아무도 피라미드가 지어졌었던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칸이 몇 칸이야? 왜 한 칸만 있을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No one knows how the pyramids were built.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how를 써도 되고 만약에 여기에 줄이 두 개가 꺼져 있었으면 the way 세 개가 꺼져 있었으면 줄이 세 개 꺼져 있었으면 책 만든 놈이 멍청한 새끼고요. 뭘 고민합니까? 어? 왜 멍청한 새끼지? 줄 세 개 꺼놓으면 없는데. 됐습니까? 4개가 꺼져 있다면 줄이 4개 꺼져 있다면
The pyramids were built. 피라미드들이 건설되었다. 그런 식으로 in the way. 그래서 줄 4개가 끄어져 있었다면 the way in which no one knows the way in which the pyramids were built. 요것도 가능하다. Pyramids were built. By the way? By the way? In the way. 됐습니까? 오늘 아주 고품격 총정리 관계사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막 빙글빙글 돌죠? 알아, 이 충분히 이해해. 어떻게 관계대명사 문법을 이번 한 번에 끝내겠어. 좀 걱정 마. 중3 때 또 만날 거니까. 됐습니까? 자, 관계사 문법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라 했어. 근데, 이건 무슨 윷놀이처럼 좀 간단했으면 좋겠는데. 도개 걸륜모에서 도면 몇칸 가고, 개면 몇칸 가고, 뭐, 이 정도 알면 되잖아. 그치? 뭐가 나왔을 때, 그쵸?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요런 규칙만 알면 좋잖아. 그쵸? 뭐, 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도가 또 나왔으면 두 개 엄쳐서 그 다음부터 진행할 수 있다. 정도 규칙 알면 좋잖아. 그치? 상대방의 말을 잡았을 때 내가 한 번 더 던질 수 있다. 이런 규칙 정도 알면 좋잖아. 그치? 맞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규칙이 좀 더 많을 뿐이야. 우린 지금 게임 규칙 배우고 있는 거야. 되게 재밌죠, 게임이.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게임은 열심히 하면 경험치도 쌓이고, 쌓인 경험치로 살 수 있는 아이템도 해금되고, 막 이래서 할만하죠? 그렇잖아. 아, 조금만 더 했고, 레벨을 올려야지. 그치? 레벨 올리면 내가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저 총 나도 살 수 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치? 와, 쟤 갖고 있는 칼 봐. 졸라 간지나. 나도 갖고 싶은데. 열심히 또 하면 되죠. 경험치 막 쌓이면. 근데 미안하다. 그쵸? 관계사 문법은 내가 줄게. 그냥 뭐 대기업 취직할 수 있는 점수, 영어 점수 줄 수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없다. 됐습니까? 미안하다. 그게 또 언제가 될지도 모르죠.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뭐 내가 뭐 대기업을 갈지 뭐 아니면 뭐 그냥 동네에서 슬리퍼 신고 체육복 끌고 다니면서 담배나 사러 다닐지 뭐 알 수가 없는데. 그치? 됐습니까? 이것도 좀 보상이 빨리빨리 바로바로 즉각즉각 오고 막 그치? 막 눈에 보이는 보상.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저걸 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 되게 하고 싶을 텐데.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예정이고요. 됐습니까? 아우, 몇 가지 하는데도 참 시간 막 타임 컨슈밍 한다 진짜. 시간 막 잡아먹네. 자, 그래서 워크북 문제 덜 풀어놓은 게 있다면 다 풀어주시고요. 참 저 앞에 좀 안 했는 게 있네요. 미안합니다. 이거 안 하고 막 신이 나가지고 지 혼자 막 설명했습니다. 자, 본교재 포커스 66에 문제풀이는 하셔야 되겠죠. 자, 본교재 페이지 넘버 139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아니 관계부사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price의 뜻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let me know.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Let me introduce myself. 가 무슨 뜻이니까? 내가 내 소개하게 해주세요니까. Let me know는 내가 뭐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게 여기 만약에 물음표라면 May I know? Can I know? Could I know죠? Can I introduce myself to you니까. 됐습니까? Okay. May I know? Can I know?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Flag의 뜻은 깃발이죠. 됐습니까? Okay, what is the name of Korean national flag? 태극기죠. 됐습니까?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얘기를 해달랍니다. 이유를.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어쩌고 저쩌는 이유?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Tell me the reason why prices go up and down. 자, 여기 설명해서 저 앞에서 관계부사 뒷부분 여기를 요렇게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보란 말입니다. 완전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기 몇 형식인지 따질 수 있어 없어 이것만 가지고. 있죠. 몇 형식인데. 1형식이죠. 와우. 누가 다 해놓고 where에 대한 대답만 남았죠. 이것만 가지고 몇 형식이다. 여기에 it 같은 거 집어넣을 자리 없다. 그게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자꾸 완전하다고 이상한 말을 해놨어. 아유 애들 헷갈리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1형식이라고 형식을 따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에 반면에 그렇다면 관계사, 관계부사 문장 하나, 아니 관계대명사 문장 하나 따지면 I saw a woman who was riding a unique 난 독특한 스쿠터를 타고 있었던 여자를 봤다. 됐습니까? 오우, 아, 저 스쿠터 멋진데? 여자를 봤대요. 그러면 어디를 따지라고요? 요렇게 따지란 말이에요. 관계사를 제외하고 보란 말이야. 몇 형식이야 이거 도대체? 아 맞아. 그런데 형식을 따지려고 봤는데 따질 수가 없지. 왜? 주어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책에서, 문법 책에서 자꾸 뭐라 하냐,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놈의 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 애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Everyone wants to know the way how she lost her weight.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모든 사람들이 원한답니다. 뭐를 원한대요? 알기를 원한대요. 뭘 알기를 원한답니까? 방법을 원한대죠. 방법은 방법인데 그녀가 무슨 시제, 뭐 했던 방법? 살을 뺐던 방법. 됐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게 보이죠? 그렇죠? 뭐는 없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Everyone's not the way she lost her weight. 됐습니까? 또는 everyone wants to know how she lost her weight 하든지. 됐습니까? 나 같으면 the way 생략하고 how만 쓰겠다. 니들도 그렇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유 됐습니까? 그래서 뭐? Please let me know how you solve the problem. 됐습니까? 제발 나한테 내가 좀 뭐하게 해달라? 알게 해달래요. 뭐를 알게 해달랍니까?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네가 무슨 시제 뭐 했던 방법? 과거 시제 그 문제를 풀었던 방법을. 네가 그 문제 과거에 풀었던 방법 나한테 좀 알려줘. Let me know how you solve the problem. 뭐라고요? Let me know how you solved the probl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reason? 너 이유를 아냐고 하고 있네요.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내가 뭐 했던 이유? 그 깃발에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를 너는 알고 있니? 내가 그 깃발에 관심 있었던 이유를 너는 알고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무슨 글에서 띄웠나 봐. 됐습니까? 뭐 깃발이 있는데 뭐 되게 특이했나 봐. 됐습니까? 하여튼 관심이 있었던 이유 너 알아? 됐습니까? 그래서 예 당연히 틀렸죠. 무조건 이제 앞에 the reason이 있으면 무조건 why를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쵸? 아니야? 그럼 왜 위치가 아니고 why가 와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줘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야? 이 자리에 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 자리에 지금 뭘 써놔서, 문법적으로 뭐를 써놔서 지금 틀린 거야? 관계대명사를 써서 틀렸다고. 그럼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부사를 써야 될 자리래. 어 그래. 왜? 그래. 두 문장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다? Do you know the reason? 더하기 and was interested in the flag for the reason이니까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깃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지.
얘가 지금 이 문장에 들어갈 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는 거지 무엇이라는 명사 자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I was interested in the flag. 나는 그 깃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무엇 관심 있었어? 왜 관심 있었어? 이유 관심 있었어? 이유 때문에 관심 있었어? 이유 관심 있었어?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관심 있었어? 그 이유 때문에가 영어로 뭐야?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가 뭐라고요? For the reason.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가자 분명히.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려면 분명히 반복된 것이 있을 거야. 반복된 것이 있는데 근데 살펴봤더니 그 반복된 것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있겠지. 뭐가 하나 붙어 있어서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의 자격으로서 그 문장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자격으로 문장 속에 들어있더라?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0단계 끊어있게 하면서 나는 모른답니다. 뭘 모르는데? 이유를. 그 다음에 토니가 뭐 했다? 화가 나 화를 냈답니다.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얘 해석이 뭐길래? 저런 이유 때문에 토니가 화났어. 저런 이유 때문에. 이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죠. 그렇죠? 얘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만으로도 형식을 따질 수 있으니까 얘가 없어진다고 해도 얘가 없어지는 건 명사가 사라지는 거야. 부사가 사라지는 거야. 부사가 사라지는 거죠. 왜? 왜 부사가 사라지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y did Tony get angry? 가 사라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뭐까지만 배운 사람? 관계대명사까지만 배운 사람. 여러분들은 뭐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 녀석이 요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운전자 좌석으로 가세요. 그래서 완성된 문장 I don't know the reason why Tony got angry. 나는 모른다. 뭘 모른다. 이유를 모른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토니가 화를 냈었던 이유. 이 부분만 하면 이 부분만 하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토니가 angry만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해석을 시도해 보세요. 토니가 angry 해석할 수 있네. 그게 완전하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way. We use chopsticks in that way. 이게 그 방법이다. 0단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젓가락을 저런 식으로 사용한다. 1단계 이것이 어떤 뭐다? 이것이 어떤 뭐다? 우리가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사용한다. 뭘 사용하는데? 젓가락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How do you use chopsticks? 너희들은 어떻게 젓가락을 사용하니? In that way. 저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된 거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여러분들 관계부사 배운 사람. 그래서 how가 되겠죠? 의문사 how였던 녀석이 이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할 때 how는 의문사 how야. 근데 합쳐질 때 how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를 보고 의문사라고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부르는 how? 관계부사.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연필심 좀 최대한 아낍시다. 됐습니까? 연필심 최대한 아낀 버전. This is how we use chopsticks. 하거나 덜 아낀 버전. This is the way we use chopsticks. 하거나. 뭐는 없다고요? The way how는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애들. 선생님 똑바로 안 했다 얘기하고. 이거 하거나 또는
에이. 그렇죠. 됐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됐습니까?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해야지 the way how를 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absent 반대말은 present 선물 말고 무슨 뜻이다? 참석한, 출석한, 현재의. 됐습니까? 보여주다, 제시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absent 결석한. Tell me the reason. 나한테 이유 말해달라. 영단계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유를 말해라. 네가 결석했었다. 몇 형식? 2형식.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저런 이유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was I absent? 내가 왜 결석했었게?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요렇게 해서 요것만 반복됐는지 아는 건 관계 대명사만 배운 사람. 요렇게 합쳐서 why에 대한 대답이 반복되고 있다. 관계부사. 그래서 합쳐진 버전, 최대한 긴 버전. Tell me the reason why you were absent. 됐습니까? Tell me the reason why you were absent. 나한테 이유를 말해줘. 이유는 reason은 reason인데 어떤 reason,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네가 결석했었던 이유. Can you tell me the way? 너 나한테 그 방법 좀 말해줄 수 있겠니? I can travel. 내가 여행 다닐 수 있답니다. Okay. 누구랑 같이? With my dog. 어떻게? 안전하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나의 개와 함께 안전하게 저런 식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다. 1단계, 너는 내가 나의 개와 함께 안전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래서 반복된 거, 근데 요렇게 합쳐서 how. 그래서 좀 짧은 버전, Can you tell me how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됐습니까? 좀 더 긴 버전. Can you tell me the way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물음, Can you tell me 였으니까 물음표 해줘야 되겠죠. 물음표 안 한 사람들 틀렸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또는 Can you tell me the way I can travel with my dog safely? 여기만 따지면 되겠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내가 나의 개와 함께 안전하게 여행 다닐 수 있다. 몇 형식? 1형식. 누가 다 있네요? 전치사 달렸네요. 부사겠지 뭐. 그쵸? 전치사 없으니까 딴 건가? safely 뜻이 뭔데? 됐습니까? 그래서 1형식이죠. 따질 수가 있죠. 명사 빠진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계 부사 뒤는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네가 그 인형을 언제 만든 방법을? 과거에 만들었던 방법을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지금 말해줄 수 있겠니? Could you tell me 칸수가 이렇네? The way you 아이구야 Can you tell me how you made the doll? 그러니까 칸수 때문에 how밖에 안 되네요. Could you tell me how you made a doll?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could you tell me 요거 몇 종 세트? 4종 세트죠.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Will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상대방에게 뭐 하기? 부탁하기. Can you help me? 4종 세트죠. 소라는 그가 이 소고기 요리를 언제 만든 방법을 과거에 만들었던 방법을 언제 알고 있다? 지금 알고 있다. 소라는 그걸 안다네요. 소라 knew
the way he cooked this beef dish. 그렇습니까? 더가 이미 있으므로 the way how는 없으므로 the way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폴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가입하다 join 하고 가입하다 take part in. 됐습니까? 그 다음에 join the club이에요? join in the club이에요? join the club 해도 되고요. join은 좀 성격이 이상합니다. join the club 해도 되고 join in the club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사와 타동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놈입니다. go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visit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약간 줄타기 하는 놈이야.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언제 몰라? 나는 언제 몰라요? 난 현재 모르지. 폴은 언제 가입 안 했어? 과거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유를 현재 모른다 그랬고요. 얘도 또 끊어있기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그 귀여운 방법 강아지를 얻은 방법을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그 귀여운 강아지를 얻었던 방법을. 오케이. 누구에게 나에게 놓여야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우리말은 없지만.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표현에서 쓰는 동사가 뭐기 때문에? 텔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텔은 몇 형식이겠어? 4형식이나 5형식 할 때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얻은 방법이야? 과거에 얻은 방법을 언제 말해줄 수 있겠니? 오케이. 상대방에게 부탁하고 있네? 그쵸? 상대방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거나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네. 몇 종 세트였더라? 짧은 걸로 할게. 친구 사이인가 봐. 친구 사이니까 짧은 버전으로 할게. 먼저 첫 번째 버전. 나는 모른다. What? The reason. Reason은 reason인데 why Paul didn't join our club. 그리고 I don't know를 다시 눈으로 봐야지. 확인해야지. 됐습니까?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didn't join our club. Join in our club. 또는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아까 살펴봤던 didn't take part in our club 같은 것도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몰라? 지금 몰라.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뭐 the reason이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For which라고요. 권성문 씨 오늘 집중력 엄청 떨어지네요. 보통 집중력이 좋을 때는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 틀리는데, 그렇죠? 지금은 앞부분부터 틀리고 있습니다. 관계사라면 뭐 학을 떼겠어요? 학을 뗄만하지. 나도 학을 뗐어. 당연히 학을 떼지. 어려운데 뭐. 그래서 여러 번 한다고요 이 친구들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친구 사이라고 쳤죠? 뭘 쓸 거니까? Can you 쓸 거니까? Can it, 짧은 버전 갈까? 조금 더 긴 버전 할까? 짧은 거 할까? How you got the cute puppy? 해놓고 can you tell me 다시 봐야지. 물음표 안 하면 틀렸겠죠. Can you tell me how you got the cute puppy? 됐습니까? 과거에, 아이고야,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느낌이네. 그래서 how를 하거나 또는 the way를 하거나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하겠다. Can you tell me the way you got the cute puppy? 됐습니까? 요 버전과 요 버전 두 가지가 가능하다. 요렇게 해서 관계사 파트 설명도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엔 워크북 본격적으로 풀이하면서 또 설명할 거야. 됐습니까? 야, 주교 관계되면서 형태대 특징이 뭐라 그랬어? 야, 목지도 관계되면서 형태대 특징이 뭐라 그랬어?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 얘 대신에 왜 얘를 못 쓰는 거야?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모더 리즌, 모더 데이, 모더 이어, 모더 타임, 모더 플레이스, 모더 빌딩 할 거라고요. 이 정도 했으면 관계자 파트 인이 박혀야죠. 됐습니까? 수고했습니다.